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시장이 지금 3거래 연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힘을 더 내고 있는데요. 종목 OX로 이 종목도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사심을 담아 질문을 써봤습니다. 패시브 자금 믿고 가도 되는지? 아, 저는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분이라면 믿고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매도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아, 이번에 나뉘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또 제가 봤는데 코스파트너스에서 또 출연자 한 분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주신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사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어떤 가치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네. 길게 보아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상장과 동시에 이제 코스피의 시가총 2위에 이제 올라선 상황이고 또한 각종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면서 이를 추종을 하기 위해서 이 패시브 자금이 연일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추세에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긍정적인 뉴스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GM과 손을 잡고 미국 내 사업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는지 아니면 독일 벌칸 에너지로부터 고성능 전기차 약 110만 대분의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수소나 리튬 공급을 받겠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급망도 구축이 되다 보니까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가치가 더욱더 시장에서 주목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패시브 자금에 대한 또 긍정적인 내용이 또 단기적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은 서서히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오 의견 주셨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X 들어볼게요.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회사가 밝힌 네.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PER이 200배죠.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 한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밸류를 봤을 때. 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고요. 이어서 두 번째, 그럼 오늘 오미크론 바에 또 수혜주로 꼽혔던 포장지주들, 제지주들 들고 가야 될지 대형 포장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OX로 주시죠. 꼭 시간 모자랄 때 계속 의견이 불일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요. 차윤수아님, 대형 포장. 아, 근데 저도 조금 X 의견인 게 네. 지금 오미크론발 관련주들이 기대가 되는데 너무 순환매가 빨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뭐 네. 포장주들이 오르고 또 선거철이죠. 이제 어제 이제 대선 주자들의 이제 그 TV 토론이 있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이 됐습니다. 이제 한 달 사이에 많은 정말 그 종이로 만들어진 홍보물이 쏟아질 텐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선거가 올 때마다 제주주들이 한 차례 들썩거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테마가 엮이면서 오늘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근본적인 이유보다는 일시적인 요소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일시적인 요소에 달려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추세적 변화에 달려들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추세적 변화가 더 상승 속도가 크고요. 일시적인 것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레이딩으로 정말 내가 용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아니라면 대형 포장 매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 주셨어요. 네, 저도 이제 소장님이랑 의견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시장 속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대형 포장을 놓고 봐서 워낙에 테마주적인 성격이 좀 큽니다. 이 변동성도 워낙에 크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워낙 이슈에 민감한 좀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두각이 된다면은 물론 주가의 움직임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은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가의 경우 2,45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잡고 그러고 대응하자. 어떻게 보면 익절가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대형 포장에 대해서 변동성 큰 심할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OX 알아보도록 하죠. 아, 요즘 기름값이 기름하기 참, 기름하기래요. 주유하기가 참 무서울 정도로. 정연아나운서 차를 바꿔야 돼요. 기름 많이 먹는 차이기 때문에 그 차가.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네. 그럼 저 SOL로 한번 차 바꿔볼 수 있을까요? 기름값도 벌어볼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OX로 의견 여쭤볼게요. 가능하다. 네. 차도 바꿀 수 있어요?
예, 그거 팔고 더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네. 에스올 같은 경우는 좀 이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제 마진이 늘어난다.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수요 견인형, 유가의 상승이기 때문에 100달러 잠깐 찍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에스올이 갖고 있는 정제 마진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 에스올 당분간은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오일뱅크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제 경쟁사가 들어온다라는 점도 SOL이 그동안에 이제 배당주고 정유주들의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길게 보면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OL의 경쟁사가 또 하나 나타나네요. 그렇죠. 네, 두 분의 OX 들어봤고요. 의견이 일치한 건 SOL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의 마감 공략주는 무엇이 있는지 다음 주장 미리 보기 키워드 먼저 확인해보죠. 본업과 신사업의 기대 그리고 얄미운 가격 인상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바로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차영석 사장님은 이마트를 매수하시겠고요. 그리고 김진경 본부장은 금호석유를 매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호석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망들이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뭐 합성 고무라든지 합성 수지, 뭐 정말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업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도 좀 향상이 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나 합성 고무의 경우가 이 타이어 중심으로 이 전망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워낙에 수익성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를 이렇게 좀 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탄소 나노튜브와 같이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에 또 진출한 상황인데 이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이 OCI와 자사주까지도 좀 맞교환하면서 전략적 사업 제휴까지도 좀 관계를 강화를 좀 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로써 이 친환경에 대한 이 소재 그 협력 관계가 더욱더 좀 깊어지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ECH라고 하는 이 생산 합작사까지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소재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한 다른 사업을 또 제휴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관련 사업 쪽으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아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금호석유의 경우가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낙폭 과대가 되고 충분히 이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이 바닥권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호석유도 역시나 가격이 워낙에 좀 저가의 메리트가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국제 유가에 따른 그런 호재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꼭 살펴볼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 139,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7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75,000원, 손절 가격은 139,500원으로 금호석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마트입니다. 오늘 저희 지금 채팅방에 가장 뜨겁게 이야기 나오는 게 리오프닝 주예요. 갑자기 소비주 리오프닝 주들이 오후장에 들어서 그렇죠. 폭발적으로 지금 VI가 걸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마트를 들고 오셔서 네.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사는 건지 아니면 그 얄미운 가격 인상 때문에 그러신 건지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건 사심이고요. 진짜 사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마트에 설 전보다 1,000원을 더 냈어요. 두 잔 마셨거든요. 스타벅스 커피를 먹다 보니까 아이고, 스타벅스를 네. 이제 저는 이제 애호하는데 상대적으로 스타벅스가 한 10년 전에는 스타벅스가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이제 된장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급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히려 싸요. 네. 다른 뭐 여타 커피 브랜드보다 싼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키높이가 맞췄는데 아 얄미워요. 지금 이제 저로서는 1,000원을 더 낸다라는 게 그 검은 물에 말이죠. 좋아요, 검은 물. 저 검은 물 좋아서 1,000원 더 내는데. 근데 네. 이제 이게 발상의 전환이죠. 내가 돈을 내는 건 억울하지만,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겠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팔아주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자. 그런 관점에서 이마트를 저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소비주들이 지금 이제 테마를 형성하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2만 명이 달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경고했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도 같이 리오프닝이 올라갔고 오늘도 진단 키트가 떨어지지만 리오프닝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마트 스타벅스 가격을 약 10%가량 올랐죠. 한 500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상당히 개선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차트가
깔끔하죠? 바닥을 한번 찍은 모습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 2, 3년 내에 상장한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나오는 때까지는 조금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결국 내가 돈을 더 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주가로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마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내가 쓴 그 돈으로 너희의 배를 불려, 나는 주가로 배를 불려보겠다. 그렇죠. 아, 이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네. 이마트 들어봤고요. 김진경 공보자님은 또 리오프닝 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 상승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막 불나방처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리오프닝 주 하나 담아볼까요? 네, 저는 이제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사실 요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낙폭과 대 바닥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입니다. 근데 물론 경기 민감주도 역시나 그런 면이 있겠지만 이 리오프닝 관련주도 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힘을 못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밑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에서도 조금 어떤 그 체계에 대해서 좀 검토 중에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뉴스에 반응하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의 움직임도 기대가 되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그리고 특히나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가 많겠죠. 뭐 음식료도 될 수가 있겠고, 항공주도 될 수가 있겠고, 여행주라든지 뭐 영화관 관련주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이 안에서도 충분히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또 소비주도 또 워낙 많아가지고. 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리오프닝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기업과 앞으로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갈 기업을 저는 구분하십사. 지금 당장 리오프닝이 또 이게 언제 또 말이 바뀔지 모릅니다. 또 오미크론이 언제 또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이마트를 찾는다는 것이 농심이나 오리온 그리고 BGF 리테일처럼 지금 제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기업과 앞으로 돈을 빼갈 기업인 하나투어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현명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제 지갑에서는 영화관들이 돈을 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CJ가 맞죠?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보셨습니다.